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지킴이 가이란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세요? 궁금한 미래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는 타로 카드인데요. 오늘도 두근두근 한국어가 아주 재밌을 거라는 내용인 것 같죠? 이 타로 카드가 드라마 마왕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강호수. 살인이 계속되면서 범인의 목표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강호수가 12년 전 저질렀던 악행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서혜인과 변호사 오승아 또한 12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저한테 남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아.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까 이 자식아! 네가 원하는 건 나야! 네가 원하는 건 강호수잖아! 마왕은 누구에게나 어두운 뒷모습이 있고 한때의 잘못이나 불행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데요.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낸 명작 드라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 건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시죠. 형사 강호수는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넌 빠져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전 윤대식 친구가 아니라 형사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는 비겁한 살인자를 꼭 잡고 싶은 거라고요. 알아. 네 마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범인이 타로카드로 살인을 예고하자 오수는 서혜인의 도움을 받는데요. 용의자의 변호사인 오승하와 형사 오수는 첫 만남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강호수입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변호사님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실 줄 알았는데. 편견이죠. 승하와 혜인은 사건 현장에서 자꾸 만나게 되는데요. 혜인은 승하의 어두운 면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저보다 더 빨리 찾으시네요. 난 어둠에 익숙하거든요. 친형제처럼 10년 넘게 지냈는데도 저 녀석 웃는 거 잘 못 보거든요.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수의 아버지와 형까지 협박을 당하는데 이들은 범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버진. 저보다 나비서를 더 신뢰하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널 그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 왜 몰라? 오늘 알아볼 한국어는 비교하는 말인데요. 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나요? 이 보다는 비교를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한국어인데요. 비교를 하려면 대상도 있어야 하지만 비교하려는 내용도 함께 말해야겠죠? 그래서 보다 뒤에는 형용사나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서울보다 부산이 더워요 라고 하면 서울과 부산의 더위를 비교해 봤더니 부산의 더운 상태가 더 심하다는 뜻이 됩니다. 커피보다 우유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커피와 우유 중에 우유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 되고요. 보다와 함께 더를 넣으면 비교하는 상태가 훨씬 심하다고 강조하는 뜻이 되는데요. 서울보다 부산이 더 더워요 라고 하면 서울보다 부산의 더운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 되고 커피보다 우유를 더 좋아해요 라고 하면 우유를 좋아하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비교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대화를 더 들어볼까요? 혜인과 가까워질수록 승하의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요? 왜? 이 노래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엄마 맨날 월급날만 되면 잡채하더라. 형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너도 좋아하면서 뭘 그래. 나보단 형이 더 좋아하잖아.
승아에게는 하나뿐인 형이 살해당하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는 형을 살해한 형사 오수와 돈으로 이를 은폐한 오수의 아버지에게까지 복수하려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억울하게 잃은 누군가의 어머니를, 누군가의 아버지인 당신은 철저하게 외면했고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이 제일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당신이 가장 아플 거라는 거 알아요. 과연 승아는 복수를 끝내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일이라는 말을 알아볼까요? 제일은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할 때 그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걸그룹 포미닛의 멤버 중에서 현아가 최고로 예쁘다고 말하려면 현아가 제일 예뻐요 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수영을 최고로 잘한다면 수영을 제일 잘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제일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을 쓸 수도 있는데요. 가장은 뜻이 같기 때문에 제일과 바꿔 말하면 됩니다. 현아가 제일 예뻐요를 현아가 가장 예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수영을 제일 잘해요를 수영을 가장 잘해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변호사님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빨리 찾으시네요.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노래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누구보다도 당신이 제일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멈출 수 없는 당신이 가장 아플 거라는 거 알아요. 보, 다, 더. 보다, 더. 제일, 제일. 가장, 가장. 맛있게 많이 들어요. 네. 잡채도 하셨네요.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잡채는 정말 맛있게 하거든요. 드라마 마왕에서 승아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엄마 얼굴 날이잖아. 바로 잡채인데요. 잡채는 각종 채소와 쇠고기, 당면으로 만드는 전통 음식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죠. 형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재료를 따로따로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잔칫날이나 명절,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 먹었는데요. 끝내준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잡채하면 즐거운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한국 음식 속에는 한국인의 삶과 추억까지 담겨 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마왕을 통해서 한국어로 비교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서로 차이가 있음을 비교할 때 보다, 더를 넣어서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바빠요 라고 말하고,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나은 하나를 말하려면 제일이나 가장을 넣어서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또는 미술이 가장 쉬워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는 엄마가 가장 좋아요. 저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요. 한국 노래를, 노래나 텔레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